지난 29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루몰에서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2022 장애인 당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대회는 12월 3일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활동가를 발굴하고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